며칠 날씨가 괜찮다가 갑자기 어제부터 엄청 더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날씨가 거의 90도가 넘어요. 지금 10월 중순인데. 방금 하신 고객님인데 되게 잘 됐죠. 원래 눈썹 정리를 거의 안 하신 분이었는데 길을 만드느라고 약간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깔끔하게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고객님 지금 마취하고 계시고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코코야. 코코는 못 나가. 지금 코코 빼놓고 먹고 있다고. 얘가 지금 자꾸 이렇게 옆에서. 여러분, 아침마당이라는 라디오 코리아 프로그램 아시나요? 여기에 제 유튜브가 소개가 됐지 뭐예요. 그래서 저 지금 이거 다운받고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서 공유해드릴게요. 이제 유튜브와 구독자들과 좀 더 이제 더 익숙해지시니까. 그렇죠. 그럼 점점 말씀을 하시면서 진짜로 아까 그 댓글 달아주셨다는 것처럼 말씀 잘하세요. 쉬지 않고 말하세요. 아, 뭐 딱히 원고가 없는데도 그만큼 머리에 문장이 정리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혼자만 이렇게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되게 없는데. 화면이 굉장히 깨끗하네요. 네. 진짜 깨끗한 색감이라고 했는데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부채색이죠. 다 회색에다가 이런 식으로. 흰색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카메라의 앵글을 보니까 그냥 찍으신 게 아니고 되게 이렇게 분석까지 해주셔가지고 김밥 만드는 영상을 하나 만들더라고. 감사해라. 이거 김밥 싸면서 김밥 싸는 시간보다 카메라 찍는 시간이 김밥 싸는 것도 보셨어. 앵글 각도를 갖다 참 여러 군데서 잡으시네. 근데 구도도 신경 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들 신경 많이 써요. 그러면 A부터 G까지 그냥 다 보여주시는 거구나. 네. 본인이. 네. 이 영상도 이제 중간에 요리해서 드시고 당연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마 가격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이거 확인해 보세요, 김영준님. 네, 알겠습니다. 전화해서 여쭤볼게요. 더 들어갈 수 있어, 돈이. 네. 네. 여기 깔끔하게 가격표를 딱 해놓으셨어요, 그냥 영상 안에. 어, 깎으세요. 마시고요. 아, 네. 무슨 진상 손님 되는 일이. 그러면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한 25분? 20분, 25분 정도 소개를 생각보다 길게 해주셔가지고,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진짜 유튜브 이렇게 거의 이제 3년 다 돼가나? 이렇게 하면서, 오,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다니? 싶고,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방송이 소개가 되면서 샵도 이제 제가 샵을 운영한다는 게 이제 오픈이 되면서, 그 방송을 듣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직접 시술을 하고 싶다고, 받아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너무 이게 반응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뜻밖의 홍보도 되었고 너무 감사한 경험이었어요. 펌킨 패치 이걸 하러 왔는데
강아지도 데리고 와도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가 입장료가 있더라고요. 어른은 10불이고 아기들은 5불.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도 지금 한 15분째 기다리고 있거든요. 코코. 재밌어? 더러워졌어. 코코 재밌어. 어, 어떡해. 호박 먹고 있어. 코코. 이거 호박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마늘 같아. 너무 귀엽죠? 코코 가자. 가자 코코야. 여기 되게 예쁘죠? 여기 위에 그 펌킨 램프 이렇게 해놓고 밑에서 사진 찍는 건데 줄이 좀 길더라고요. 또 안 찍고 갈 수는 없어가지고 저희 줄 서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할로윈인데 사람들이 이제 저녁 6시 이후부터 사탕이나 이런 걸 받으러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제 어 온다 온다 온다. 하이. 트리. 해피 할로윈. 해피 할로윈. 하이. 저 이제 빅파이 독 났어요. 빅파이가 다행히 집에 한 통 있어가지고 이걸로 트릭올트릿 했는데 이걸로 지금 다 줬어요. 이제 끝. 요즘에 이 브랜드에서 유니폼들을 되게 많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할 때 입는 게 한 가지 뿐이어가지고 하나를 더 샀어요. 여기서 지금 세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괜찮은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입었는데 위에 거는 맞아요. 위에 거 널널하고 괜찮은데 바지가 너무 딱 맞는 것 같아. 제가 저의 주제도 모르고 X스몰을 하긴 했어요. 근데 바지가 좀 약간 끼는 느낌? 허벅지가 좀 끼네요. 이거 밑단도 거의 조거거든요. 기장은 맞고 그런데 허벅지가 끼네. 디자인이 이쁜데, 그쵸? 되게 귀엽죠? 오늘 저 새 유니폼 입었어요. 새거 새거. 가을을 맞이하여 버건디. 괜찮나요? 날씨가 좀 추워져가지고 가디건도 챙겨 입었어요. 오늘은 짐이 되게 많죠? 오늘 머신이랑 저거는 제가 사은품 드릴 거 주문한 게 있어가지고 저거 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